네, 안녕하세요. 주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에 대한 주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물번호는 B42번이고요. 부동산 종류는 상가주택입니다. 거래 유형은 매매고요.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 2동이고요. 예, 주변에 뭐 숭이역이 있고요, 뭐 용마루 선블럭 아파트, 뭐 LH 미추홀 퍼스트 아파트, 이거 신축이죠 요즘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지금 보이시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위치가 괜찮습니다. 이쪽이 뭐 신축 아파트들 들어와 있고 이쪽이 되게 노후됐었는데 다 정비가 됐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항아리 상권이라서. 예,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쪽을 선호하는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뭐 이렇게 인천역도 있고요, 원미도도 있고요. 자, 위성으로 보시면 여기 숭역 있고요, 인천IC 있고, 제2경인 있고, 예. 월미도. 인천역 1호선 라인이고요. 여기가 저 물텅봉 사거리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이제 물텅봉 사거리 요 전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 정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SK 단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그래서 현재 지금 이쪽이 상당히 깨끗한 정비가 좀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네, 지금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곳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를 포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공업은 지을 수가 없죠, 대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붙어 있는데, 예.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땅값으로 봐도 예, 괜찮은 지역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건물은 지상 3층이고요. 예, 접근도로는 15m, 10m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주차는 두 대가 가능합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하고 연화조인데, 연화조가 들어갔어도 이게 뭐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되게 안 좋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벽돌인데 옛날식 벽돌의 이름 연화조라고 하는 거고. 외부 마감은 대리석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 예, 사용 승인일자는 97년이에요. 대지 면적은 42평 정도 나옵니다. 예. 건축 면적은 29평 올라갔고요. 연면적은 예, 77평 정도 되네요. 예, 주용도는 근생과 주택인데, 1층은 상가가 두개 있고요. 2층과 3층이 주택이고, 2층에 주인이 거주하는 투룸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또 투룸은 예, 임대를 줬습니다. 3층은 3룸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준주거지역입니다. 공급은 안 되고요. 이게 예. 또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죠. 준주거지역. 공시지가가 지금 뭐 요즘에 뭐 뉴스에 한참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다시 조정된 게 발표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났나?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현재 이거 작년 2018년 자료입니다. 제곱미터당 180만원이죠. 평당 따지면 약 600만원 정도 되네요. 근데 뭐 시세는 이거보다 보통 뭐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매매가는 7억 9천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대출 금액은 제가 매매가 대비 30% 정도로 잡았거든요. 근데 뭐늘 말씀드리지만 대출 금액은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현재 임대 보증금은 6천만원. 이렇게 된 경우 실투 자금은 4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라도 뭐 투자금이 부족하시더라도 전화문의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탁감 감정을 안 받고 제가 뭐 부동산을 오래 해가지고 저의 감으로 사실 비슷하게 이렇게 가늠해서 제가 추정치를 이제 수치화해서 알려드린 거라서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탁감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올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차임은 23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연으로 따지면 3천만원 좀 안되네요. 예, 2760만원. 대출 많이 받으신다 그러면 948만원이 나오고요. 연수익은 그렇게 되면 1812만원이 되네요. 수익률을 따져보면 3.68%가 되고요. 네, 총 세입자는 지금 5세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1층에 두 세대는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2층과 3층에 집을 세를 줬는데 2층 같은 경우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룸이 2층에 있어서 그거를 세를 주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도 3룸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은 세입자가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공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교통편 좀 간단히 나와있는데 수미어 수인선 가깝고요. 예,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죠. 예, 평지 위치에 있고요. 예, 방향은 남향입니다. 뭐 근데 이게 건물 자체를 보면은 앞뒤로 막힘이 없고 길에 붙어있는 건물이라서 예, 상권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뭐 오래 하신 분은 뭐 10년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요. 예, 상권은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하객 2동에 있는 상가주택 매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가실 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